이따가 앞에서 같이 먹어야겠다. 여기 사람 있어요. 너무하네 이 사람들. 이거 보세요. 너 장고 왔어? 왔어. 안녕하세요. 너무 좋다. 입고 있는 거 안 뺏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다 장착하고 왔어요. 지금 히트텍 두 개씩 입었어요. 인사 한 번만 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아이들 미연입니다. 처음으로 저희한테 먼저 연락을 주셨어요. 제가 오고 싶다고 했는데 오기 전부터 점점 마음이 조급해져가지고 뭔가 잘할 수 있을까 앞에 분들이 너무 잘해주셔가지고 최근에 그 마랑님이 저한테 임팩트가 너무 커서 그냥 여기서 사셔야 될 것 같아요. 그냥 마랑처럼 이렇게 해서 사셔야 될 것 같고 약간 걱정이 됐는데 그래도 오늘 재밌게 한번 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팅! 뭐가 제일 기대돼요? 제가 요즘에 동물의 숲을 하고 있거든요. 게임을 하면서 배웠던 것들이 여기서 유용하게 쓰이지 않을까. 그래서 약간 오늘 패션도 동물의 숲 느낌으로 입거든요. 그거 넣어주시면 안 돼요? 가져오신 거 없으니까 네. 뺏을 거는 없고 드릴 거 드릴게요. 아, 목이 너무 말라 벌써. 생존물품 세 가지 저희가 드리거든요. 알죠, 알죠. 아, 근데 곰인데. 어머? 뭐야? 이거 날 따라하는 인형? 전 솔직히 좀 고민하긴 했던 게 제가 ENFP거든요. 그래서 혼자 있는 거 싫어해서 얘라도 데리고 가면 비슷한 느낌으로 얘가 있는데 이거 동물의 숲에서 이거 필요하긴 한데 아! 이런 거에 유혹이 좀 있군요. 이거는 집 꾸밀 때 쓰는 거잖아요. 내가 지금 집까지 꾸밀 정신이 있나 싶어요. 근데 제가 약간 끌리는 게 있었는데 옷살? 이 정도 양이면은 많이 밥을 해먹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럼 저 그렇게 많이 먹지도 않으니까 원래 이슬만 먹는데 그래도 무인도 왔으니까 쌀 좀 먹어봐야지. 일단 좀 후보? 어? 뭐 이런 거 있으면 나 그냥 오늘 진수성찬인데? 어? 이게 헤드랜턴이군요. 오! 제가 유튜브를 봤는데 그 밤에는 낙지들이 이렇게 물을 떠다니더라고요. 바로 낙지를 잡을 수 있는 아이템? 혹시 이거 착용했으니까 그거 갖고 와도 돼요? 잘 어울리죠, 저? 주세요. 난 이걸 가질 수 있을 줄 알았는데 내 눈앞에서 아른거려. 그래! 너 같이 가자. 헤드랜턴? 아, 이게 진짜 필요할 것 같거든요? 이거 진짜 필요한데. 아이씨! 라이터! 제발 라이터 하나만 던져주세요! 제발! 우와! 근데 제가 방송 보면서 그 파이어 스틸 하고 싶었어요. 보기 쉬워 보이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다들 저처럼 생각하셔서 안 갖고 가시는 건가? 응? 아, 나 이것도 못하겠어. 나 확인했어. 그러면 결정했어요. 라이터, 헤드랜턴, 쌀. 그럼 여러분 가시죠. 간다. 와, 저기 저 비닐 저 집. 내가 여기로 사니. 도착했습니다. 내가 이 땅을 밟게 되다니. 팔로 팔로미. 뭔가 처음 오는 곳인데 그렇게 낯설지만 않네요. 아니 근데 너무 좋은데? 집 상태가?
아, 오, 뭐야? 너무 좋은데요? 뭔가 엄청 이렇게 커졌어요, 공간이. 그죠? 우와! 두루두루두루두루두루 여기. 이거 있고, 이거 있고. 일단은 이 말로 만드던 냄비 세 개 내가 진짜 만난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덮어서, 얘를 이렇게, 얘보다 큰 걸 이렇게 해서, 이런 밥. 이것도 너무, 여기다가, 창섭 오빠가 여기다가 감성돔 구워주셨잖아요. 우와. 뭔가 감성돔에 그 흔적이 있는데요, 아직? 여기 보시면. 너무 배고프다 하면은. 아니야, 아니, 가볼. 어, 김치냉장고, 김치냉장고 확인해야지. 아, 너무 좋아, 근데. 열어볼게요. 에? 우와. 근데 많이 씻었을 것 같은데. 완전 씻었을 것 같은데. 와, 향이. 아! 좀 얼마나 될 거예요, 이거? 어? 괜찮은 것 같은데? 잠깐만. 나 이거 먹을 수 있었으면 좋겠어. 나 김치랑 밥이랑 먹고 싶어. 괜찮은데? 응? 어, 맛있는데? 아니. 한입 혼자 먹기 아까운데? 이따 봐. 앞에서 같이 먹어야겠다. 돌티슈. 오! 그래도 좀 좋으신 분들인 것 같아요. 물 이만큼이나 남았어. 어? 이거 새총인데? 이거 완전 새총이다, 이거. 어? 왜 말 안 해주셨어요? 아! 나 왜 골랐어! 아, 이거 뭐야! 두 개나! 아, 진짜 기름 올랐으면은 막 다 튀겨 먹을 수도 있고, 튀겨 먹으면 다 맛있고. 이건 도시락 아니에요? 뭐 저를 위한 도시락이 싸져 있나? 어? 어? 뭐야? 어? 대박! 설탕도 있고, 고추장, 어, 소스, 양념장이 다 있는데? 에? 아니, 이거 안 드시고 뭐 하드신 거예요? 맛있겠다. 맛있겠다. 완전 뭐가 너무 많은데요? 생각했던 것보다 무인도 금수. 그럼 한번 이 선조들의 일지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당신의 선조 사자요. 어흥. 먼저 무인도에 온 것을 환영하오. 마냥 즐거운 여정이 될 거라고 생각한다면 큰 오산일세. 하지만 우리가 잘 헤쳐나갈 수 있도록 몇 가지 팁을 드리겠네. 헤르질은 물때가 중요하다. 물때. 나 물때 잘 모르는데. 해조류가 붙어있는 바위를 잘 보게. 어, 바위, 바위 꿀팁이다. 헬스장은 필요하면 사용하도록. 아, 이거. 우리의 업적. 파국. 산에 올라가면 파 나라가 있대요. 노란색 리본. 대박! 너무 재밌잖아! 나 너무 기대돼. 갈래요, 지금. 여기로 가볼게요, 일단은. 근데 파가 왜 있는 건지 좀 궁금해요. 파가 그냥 자라는 건가? 파? 파가 아닌 거 아니야? 하나라? 헉? 쑥이죠? 맞죠, 이거 쑥? 이게 쑥이 맞죠? 쑥나라인데, 이거는? 이런 느낌인가? 파나라도? 대박! 근데 동물의 숲에는 이렇게 생긴 잡초가 있어가지고 다 뽑아버리거든요. 쑥을 가져가야겠다. 향의 풍미를 좀. 아, 쑥을 벌써 이렇게 빨리 만날 수 있을지 몰랐네? 왜 이렇게 모든 게 잘 진행되지? 그래서 파나라가 어디 있는 거지? 아, 노란색 리본 찾으라고 하셨는데? 안 보여. 아직 안 나왔는데? 노란색 리본? 어? 어, 노란색 리본을 못 찾았는데 파를 찾았어요. 파국이다. 파국이다.
진짜? 근데 여기 파가 왜 있지? 파를 여기 심어 드신 거예요? 제가 아까 그 파를 봤잖아요. 파를 선택 안 했지만 파를 선택하셔서 파를 먹고 여기 심어 드신 거예요? 후손들을 위해서? 나는 너무 내 생각만 하고 저도 쌀을 많이 남겨야겠어요. 그죠? 이게 하얀색 여기까지만 심어두셨는데 위에가 자란 것 같아요. 요새 대박이다. 엄청 빨리 자라나 봐. 그럼 저도 이 하얀 부분 위까지만 먹겠습니다. 감사히. 이 정도로도 충분하니까. 아 너무 미안해서 못 먹겠어요. 지금 먹을게요. 아! 아니 너무 싱싱해. 이거 완전 파 모형 같아요. 미안해서 못 먹겠어요. 미안해서 못 먹겠어요. 파를 더 채취했어요. 아이고. 다시 잘 자라나라. 잘 자라나라. 좋은 말을 해주면 잘 자란다고 하더라고요. 친구들이. 다시 잘 자라라고. 고고! 집으로! 버섯은. 어? 버섯인데? 어? 이거! 버섯이다! 와, 완전 신기해! 어? 우와! 대박! 뭐야, 이거 무슨 버섯이더라? 이렇게 생긴 게? 양송이? 표고버섯? 표고버섯이에요? 대박, 대박! 확실히 이건 향이 독버섯은 아니다. 아 그리고 제가 유튜브를 많이 봤잖아요. 거기서 불을 피울 때 솔방울이 진짜 좋다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솔방울을 몇 개 가져가면 좋을 것 같아요. 솔방울, 예쁜 솔방울을. 어! 대박, 예쁘다. 이거 트리에 다는 느낌. 오, 완전 마늘. 얘 뭐예요? 얘도 뭔가 왠지 뭔가 마트에 있을 것 같은 그런 채소인데? 뭐지 이거? 동물에서 어떤 거예요? 동물에서 네 이런 종류들은 사실 다 뽑아서 팔아버려야 돼. 돈도 또 얼마 되지도 않아. 고고! 가보자고. 엄청난 것들을 수확하고 돌아왔습니다. 양손 무겁게. 그러면은 일단은 한번 요리부터 해볼까? 선조분들을 제가 봤는데 다들 한 끼만 드시던데 오늘 저는 자랑스러운 후손으로서 두 끼를 먹고 가야 되지 않나. 일단 밥을 좀 지어보고 뭐 김치랑 먹든 이따 또 탕이랑 먹든 어쨌든 죽이 됐든 밥이 됐든 밥은 있어야 되잖아요? 버섯 밥을 해볼까요? 버섯 파밥? 버섯 파밥? 아, 버섯 파밥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쌀을 일단 내 쌀? 쌀도 우리 후손분들을 위해서 좀 아껴야겠지? 쌀을 여기 따오니까 감이 안 잡혀. 일단 이만큼. 제가 아까부터 머리를 묶고 싶은데 이거 좀 잠깐 쓸게요. 아, 세차 안 되는데 이거. 오케이. 이 위에 올려놓고 해야겠다. 어? 버섯 파밥 만들기 첫 번째. 쌀을 씻는다. 물 아까워. 쌀 안 씻고 먹으면 어떻게 돼요? 지금 뭐 씻을 그게 어딨어. 창수 오빠 양말로 도토리묵 만드는데. 이렇게! 쌀 안 씻고 그냥 해버리자고. 물이 이렇게 손으로 했을 때 잠기면 된다 했었어. 근데 안 잠기네. 아, 물 더 써야 돼, 그럼? 내 물 개시. 물을... 근데 많이 뿌연데? 안 죽어? 버섯을 이거는 다 흙에서 나고 흙에서 자라기 때문에 뭐 그렇게 더럽고 막 뭐 씻어야 되는 존재는 아니에요.
그냥 혹시 잘 안 익을 수도 있으니까 좀 작게 해갖고 이렇게 넣으면 괜찮지 않아? 하나도? 근데 진짜 맛있으면 어떡하지? 집에 가서도 손으로 이러고 있어. 요리는 손맛이지. 근데 여기다가 쑥을 넣으면 어때요? 완전 봐봐. 완전 자연식이에요, 이거. 이렇게 하고 이렇게 그냥 덮으면 끝이잖아, 이건. 그러면은 불을 먼저 피워야겠네. 이제 불을 좀 피워봐야겠어. 솔방울. 이 불에 잘 타니까 바로 되는지 제가 오기 전에 영상을 보았거든요. 바로 된다니까 봐봐! 바로 된다니까 봐봐! 대박! 헐, 막 활활 타올라. 오로라 불멍이 있었어야 되는데. 대박! 이제 밥을 올려야 되는데 이게 여기다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고 내 밥에 뭔가 잘 될 것 같아. 압력박스 마냥 돌딱 얹으면 치즈가 시작되었습니다. 잘 될 것 같아. 너무 맛있으면 어떡해. 나 진짜 그러면은 무인도 식당 차린다. 밥을 한 15분? 15분 정도 했나? 20분? 아닌가? 30분 하나? 진짜 무인도에서 밥하는 사람 나밖에 없을 거야. 헬스장이나 이용해볼까? 이따가 그 나가야 되니까 물에 체력 단련 좀 하고 나가야 되지 않을까? 일단 이거 저 들 수 있거든요? 하나, 둘, 셋! 오! 대들부터 무슨 허리가 끊어지게 생겼네. 왜 이렇게 무거워? 근데 이 돌이 없었잖아요, 그죠? 근데 왜 생겼는지 모르겠어요. 진짜요? 진짜 리얼? 거짓말. 이게 어떻게, 어디서 와? 그러니까, 우리도 신기해. 어떻게 옮겨, 우리가? 그렇긴 해도. 섬에서 돌을 닦는. 야, 여기 명상존을 써야겠다, 진짜. 요가존. 숟가락 젓가락을 찾아야 될 것 같은데? 나무 젓가락을 찾아서. 어? 이거 어떻게 괜찮아? 그래도 먹을 부분이니까 갈아내는 거지. 이 정도 하고. 근데 뭔가 탄내 나는 것 같기도 하고? 밥이 타는 건 아니겠지? 나무가 타는 거겠지? 한번 열어볼까요? 궁금한데? 하나, 둘, 셋! 무서워! 어? 어? 됐어! 오! 뭐야? 오! 됐어! 대박! 진짜 맛있는데? 맛있어! 밥만 먹어도 맛있는데요, 진짜? 오! 핫! 됐어. 이거 한정식 느낌으로. 맛있겠죠? 맛있겠다! 밥이 너무 귀엽게 생겼어. 여기 약간 고추장을 이렇게 해서 먹으면 맛있을 것 같지 않아요? 살짝? 이것도 약간 이렇게 느낌 있게 이렇게. 뭔지 아시죠? 이런 그릇에 담아주잖아. 파인 다이닝. 무인 다이닝. 먹어보겠습니다. 김치도 맛있을 것 같아. 맛있는데? 근데 괜찮은데요, 진짜? 파가 엄청 달아. 대박, 파가 잘 달았네. 김치가 너무 맛있어. 어디 김치예요? 진짜 종갓집 김치?
저 그렇게 많이 먹지도 않으니까. 다른 분들이 뭐 드셨을지 어쩌지 모르겠어요. 왜냐면 저는 아무거나 좀 잘 먹는 스타일이어서. 솔직히 저 너무 원시인 같아. 괜찮아? 근데 이 김치가 진짜 생각날 것 같아. 추억의 김치. 식사 끝! 아유, 다 먹었다! 아, 뭐하지? 배부르고 약간 노곤노곤한데 좀 자도 돼요? 제가 원래 낮잠 매니아거든요. 아, 너무 편한데? 저 좀 잘게요, 그러면. 자도 되죠, 진짜? 완전 ASMR. 이제 일어나야 될 것 같은데. 저 얼마나 잤죠? 너무 푹 잤는데? 아! 잘 잤다. 근데 물이 아까보다 확실히 빠진 것 같긴 한데? 그쵸? 좀 빠진 것 같아. 이제 슬슬 나가도 되나? 이제 바위 근처로 가서 좀 뒤집어 봐야지. 아이고. 오! 물이 엄청 빠졌네. 대박! 여기 원래 다 물이었는데. 여기가 우리 선조님들이 전복을 잡으셨던 그곳인가? 제가 잡을 전복도 남겨주셨죠? 아니 저는 그 호수님들이 언제 오세요? 금방 오시면 내가 몇 개 잡아놓게. 일단 그럼 저 옷에 여기서 좀 갈아입어 볼게요. 시려우니까. 뭔가 따뜻할 것 같아 이 안이. 이 밑으로 한번 내려가 볼까 봐요. 아이고 아이고 아야 야. 아이고 떨어져. 자 정말. 우와 대박. 선생님 이렇게 넣어두고 가셨나 봐요. 참치 이런 거 걸리는 거냐? 완전 좋은 생선. 뭔가. 감사합니다, 손님들. 오늘 꽃게 탕 해먹을게요, 저. 일단은. 근데 얘네 왜 이렇게 조용해? 하늘하러 갔나? 얘들아! 괜찮니? 나 너무 마음이 아파. 아! 아! 예뻐요! 완전 꽃이 왔어, 나! 어딜 잡아야 돼요? 안 물리고 싶은데. 야, 이때도 내뱃 속으로 들어갔다, 이 자식. 이래 봤자, 너가 지는 게임이야. 하! 아! 저 뒤쪽까지. 많이 잡아, 콩바라. 이제 제가 먹을 걸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접. 괴로우면 부족하지. 전복도 따고 아직 할 게 많은데. 유튜브 보니까 돌에 뒤집으면 막 전복도 나오고 별의별 게 다 나오던데. 해초가 많은 돌? 빵이야.
큰 걸, 큰 걸수록 있을 가능성이 더 큰. 어! 됐어. 그래, 이렇게 빨리 나올 리가 없지. 많이 뒤집어 봐야지. 내가 방법 찾는다. 아니, 다 얘네밖에 없어. 어! 얘! 응? 뭐야? 뭐야? 나 이거 전복인 줄 알았잖아. 완전 느낌이, 그립감이 전복이었는데 이렇게 전복같이 생긴 돌이 많아? 설레게. 대체 어디에? 어디 돌에 붙어있는 거야? 작은 거에는 없나? 대박이다. 왜 이렇게 거짓 뿌리처럼. 아, 내가 돌을 뒤집느라고 손에 힘이 없어. 몸에 낙지가 와요. 대박, 오늘 완전 미쳤는데? 대박이다. 와, 역시 돌을 많이 뒤집어야 돼. 나 놓칠 수 없다, 이거. 대박, 진짜 대박이다. 어떤 느낌의 방에 붙은지 알겠어요? 솔직히 모르겠어요. 그냥 약간 저한테 느낌이 오는, 저한테 신호를 주는 그런 바위에게 다가가고 있어요. 근데 이게 참 운명인 것 같아요. 제가 만약에 그 돌을 선택하지 않았다면 저도 그 낙지를 만날 수 없었던 거잖아요. 그냥 무심코 지나갈 수도 있는 건데? 근데 없는데? 나 전복통은 잡고 싶다. 전복은 어디 있는 거야? 제발, 나 전복 먹고 싶어. 많이 뒤집어 볼수록? 없어요. 하고 싶은데? 왜 이렇게 조용해? 왜 소식이 없어? 이제 해가 좀 많이 진 것 같은데? 달 있죠? 오, 예. 나 이거 했었지. 혹시 모르니까 다 뒤집어 봐야지. 이거 뭔가 있었다면 억울해. 나 진짜 제발. 근데 제가 아까 낙지 잡은 게 진짜 운이 좋은 거였구나. 꼴챙이. 생선이다. 네, 그러면 이거 자연의 신비네요. 신기하네요. 나 진짜 얼굴 미쳤다. 대박이야. 저도 낙지 잡았어요. 땅이다. 두 마리째. 우와. 힘이 너무 좋아요. 오. 해가 많이 졌네. 아, 아쉬워. 해가 많이 져가지고 가긴 해야 되는데. 아, 정리 잡으면 완전 해신탕 완벽하게 완성할 수 있는데. 좀 더 보고 갈까요, 여기? 그러면은 열심히 잡은 이 해물들로 해물탕 끓이러 가시죠. 뭐해 먹죠? 근데 할 수 있는 게 너무 많아가지고 일단은 낙지로 낙지 볶음? 어때요? 낙지 볶음 어때? 할 수 있어요? 낙지볶음? 낙지 뭐 볶음은 낙지 볶음 아닌가? 아이고야, 우리 집 이렇게 하면 약간 무드득 느낌 나지 않아요? 여기서 빛이 살짝 새어나오는 느낌으로. 잠깐만, 좋은 아이디어가 떠올랐어. 아까 불닭 쓸 수 있었던 것 같은데? 근데 대박! 이거 맛 없을 수가 없잖아. 낙지 볶음 한다 했잖아요. 불닭 낙지 볶음. 대박이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미연이의 요리 시간. 낙지 한 마리를 꺼내볼게. 그리고 얘가 있었잖아요.
아직 살아있긴 하거든요? 빨리 먹어줄게, 내가. 아, 이제 본격적으로 손질해야 되는데 제가 해보고 싶었던 게 있거든요? 초장이 있잖아요. 초장에 이렇게 생으로 찍어놓은 거. 누구냐? 괜찮지? 두 다리만? 신선한 낙지를 먹는 게 더 좋지. 산낙지. 해봐. 막 붙어요, 먹어. 완전 맛있어. 진짜 대박. 하나만 더. 근데 이거 다리 두 다리 먹으면은 낙지 볶음할 다리가 없는데? 몰라, 일단 먹어. 진짜 맛있어. 한 달 더? 멈춰! 얘도 있거든요, 해성. 근데 참소 오빠가 홍대하는 거 봤는데 여기를? 오! 내장들이 다 나왔고. 그때 상수 오빠는 초장이 없이 그냥 드셨던 거예요. 맛있어, 맛있어. 완전 식감이 쫀득쫀득하고. 쫀득해요. 진짜 맛있다. 완전 소주 땡겨요. 소주가 없으니까 이걸로. 치얼스. 이거 마시면 나랑 부인도 같이 오는 거다? 아! 좋았어. 이제 이게 낙지볶음. 근데 사실 낙지볶음이 가능할까 싶어요. 왜냐면 너무 조금이 남아가지고. 이거를 제가 원래 낙지를 한 마리를 내일 먹으려고 했는데 일단 오늘은 먹어야겠어. 박지야 미안해. 일단은 문어 손질을 끝냈습니다. 소스를 여기서. 와, 근데 불도 엄청 맵겠다. 아, 맛있겠다. 다른 반은 안 해도 될 것 같아. 아, 진짜 맛있겠다. 아, 맛있겠다. 오! 익는다. 다른. 근데 진짜 낙지볶음에 필요한 거 다 있는데요? 잠깐만! 화가 탔다! 빨리 꺼내야 돼! 내 낙지 탄다! 평온했던 하늘이 무너지고 어둡던 눈앞이 불안해. 아니, 괜찮아. 살아왔어. 맛있는 냄새 대박이야. 근데 떨어진 것도 약간 밥에 안착해가지고 가 안 예쁘니까 이 플레이팅에 다시 해볼게요. 제가 또 플레이팅 장인이니까. 장인의 손길. 이번엔 난이도가 있는데. 어, 잠깐만요. 아직. 이제 돼요. 저의 낙지볶음이 완성됐습니다. 이게 좀 비주얼은 그래도 진짜 그 냄새가 엄청 좋거든요. 향이 엄청 좋아요. 제가 낙지만 먼저 한번 먹어볼게요. 이거 보세요. 어머. 완전 맛있어. 매워. 맛있는데? 불닭볶음면을 넣었잖아요. 그래서 불닭볶음면 맛이 날 줄 알았는데 또 아니야. 왜냐면 이게 불로 이렇게 해가지고 약간 불맛도 나고 그래서 진짜 약간 고급진 맛?
여러분들도 낙지 잡으셔서 사지 말고 잡으셔서 이렇게 불닭에 깨가 많이 끼네요. 그런데 후손님들께 뭔가 필요한 게 더 있다면 숟가락 먹기가 너무 힘들어. 숟가락 꼭 챙겨오세요. 진짜 다른 거 다 있어요. 노랑지 진짜 노랑지 근데 뭔가 아쉽다. 먹었는데 뭔가 아쉽네. 불이 참 예쁜데 그 오로라 불멍이랑 우쿨렐레랑 그 선인장 인형이 자꾸 떠올라요. 여기 딱 따뜻한 차나 커피 한 잔 하면 진짜 대박이겠다. 너무 많은 거를 원하는 거죠, 제가? 다음에 멤버들이나 제 찐친들이랑 한번 오면 진짜 재밌겠다. 약간 제가 선배인 척하면서. 누구랑 오면 좋을 것 같으세요? 저희 슈아가 왔어요. 슈아가 한번 깨달을 때가 된 것 같아요. 슈아가 와가지고 인생을 돌아보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내일 계획은 어떻게 돼요? 제가 오기 전에 날씨를 좀 확인해봤는데 비 소식이 살짝 있더라고요. 근데 뭔가 지금 느낌으로는 비 안 올 것 같지 않아요? 제가 원래 날씨 요정이라서 내일 비가 안 올 수도 있고 만약에 온다면 전도 해먹고 싶고. 전이요? 네. 파전. 비가 안 오면 계란, 고등 있으니까 그걸로 해먹을 수 있는 요리를 좀 아침을 해먹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저는 이제 잘게요, 여러분. 난 이제 간다. 안녕. 아. 안녕. 점점 비가 많이 오네? 나 정신이 하나도 안 돼, 지금! 조심하세요, 오케이?